무지해요. 아, 무지합니다. 이 세상 진화가 아니다. 일반 간짜장이라고 말하면은 이 간짜장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. 아씨,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안 먹었지? 안녕하세요, 심뽕입니다. 제가 최근부터 예전에 갔었는데 괜찮았던 집 다시 가보기 컨텐츠 한 번씩 올리고 있는데, 제 영상 중에 중화요리에 대한 관심이 다른 타 음식들보다 굉장히 높으세요.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중화요리집 중에 다시 가보고 싶은 집 한 곳을 찾아가볼까 합니다. 영상 보실 때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좀 꼭 좀 눌러주시고요. 정말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다시 가보는 집은 어떤 곳일지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고씽! 아, 밥 온다.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알았어. 볶음밥 나왔습니다. 아, 손님이 많아가지고 기다려가지고 조금 상태가 맨 처음 나온 것보다는 안 좋아요. 아, 그래도 맛있게 생겼죠. 자,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나올 때는 계란이 이렇게 이제 반숙 스타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스타일로 나오는데, 오셔가지고 심뽕TV 구독자라고 하시면 이렇게 반숙으로 튀겨서 나오니까 꼭 말씀하시면 계란 후라이 반숙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. 이 밥알이 보시면 이렇게 두두두둑 떨어지는 밥알, 이런 밥알이 볶음밥이죠. 뭐 스타일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. 두루룩 떨어지는 이런 스타일 좋아합니다. 꼬기꼬기 씹히는 이 식감. 간이 아주 뭐 짭거나 세지 않아요. 은은한데 간이 딱 맞아요. 아주 고소한 맛이 강한. 이 꼬기꼬기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아.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여기서 뭐 먹었냐면 해물 불간짜장을 먹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촬영했던 감독님이 이때까지 먹어본 거 중에 진짜 제일 맛있었다 그 말씀하셔가지고, 그 이후로 또 와서 이걸 먹었었거든요. 저는 또 볶음밥 너무 맛있는 거야. 이게 참 신기한 게 한올한올 딱 밥알은 떨어지는데 씹으면 꼬기꼬기 씹혀요. 꼬기꼬기. 그리고 저는 짜장도 꾸덕꾸덕한 짜장면 좋아하거든요. 찐득찐득한 거.
진숙이 왔네.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. 알고 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맛있게 드십시오. 추억을 또 떠올리게 하네. 기억이 새록새록 나게. 진수가 가지. 안녕. 이거는요, 사장님이 제가 맨 처음에 여기 그 라이브 하다가 시청자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찾아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먹었던 음식이 이거예요. 이거 한번 먹어보라 주시네. 자,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또. 해물불간짜장. 부짐해요. 해물불간짜장. 아, 부짐합니다. 와, 소스 장난 아닙니다. 이 세상 찌개가 아니다. 새우도 있고, 오징어 있고. 아마 이거 맵기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걸 아는데, 이거 매워요. 예, 네, 매워. 이게 보통이지 싶은데, 와, 이 양이 진짜 많아요. 진짜 막 찐득찐득하이. 간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. 이 윤기 보세요. 윤기 쫙쫙. 일반 간짜장이라고 말하면은 이 간짜장이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. 맛있다. 아씨, 내가 그동안 이걸 왜 안 먹었지? 이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윤기 잘 잡는다는 거는 그만큼 고소한 맛이라든지 담백한 맛 그런 것들도 가미가 됐다는 거거든요. 그다음 이 수분기 없는 기름 발라놓은 거 짜장을 완전히 흡수시켜놓은 흡착된 모습. 동네 뒷골목에 있거든요. 와서 보시면 규모는 또 커요. 근데 또 동네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동네 반점 수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수준이 아닙니다. 면 너무 좋은데 가장 맛있게 먹는 중화요리 중에 늘 강조해드리는 간짜장 소스에 비벼먹는 볶음밥입니다. 여기에 계란 싹 올려주시고 단무지 짠 양파 빡.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. 얘도 맛있는데 얘는 막 시골에서 상경하는 느낌. 얘는 완전 도시남 까도남 막 이런 느낌. 살짝 까졌는데 세상 풍류를 다 아는. 그래서 막 가장 좋은 맛이 뭔지 그냥 보여줄게 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맛입니다. 아,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원래 먹었던 이 양파가 마지막 풍미까지 쫙 이럴 때. 아, 진짜 잘 먹었다. 진숙이 잘 먹었어.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그래, 수고해. 가지. 안녕. 잘 먹었어.